피터랜드의 피터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모바일과 닌텐도 스위치 게임으로 출시된 포켓몬 퀘스트의 장난감입니다. 네모난 포켓몬이 등장하는 조작법이 간단한 아케이드 게임이고 이 게임에서는 포켓몬이 전부 네모난 형태로 등장을 합니다. 이 포켓몬을 폭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번 리뷰의 제품은 폭셀 체인징 피규어입니다. 이 제품은 중국에서 라이센스를 받아 발매된 포켓몬 정품 장난감으로 인기있던 포켓몬 체인징 피규어를 출시했던 존슨사에서 발매된 제품입니다. 폭셀 체인징 피규어는 총 4가지가 발매가 되었는데요. 이번 리뷰에서는 하나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네모난 몬스터볼입니다. 포켓몬 퀘스트에 등장하는 몬스터볼과 거의 똑같이 생겼고요. 여기를 살짝 눌러서 열면 이렇게 접혀있는 네모난 피카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따로 고정되는 부분은 없어서 이렇게 흔들립니다. 꼬리를 펴고 귀를 펴주고 그 다음에 접혀있는 다리를 꺼내주면 네모난 피카츄가 완성이 됩니다. 얼굴 그리고 귀끝에 검정색, 등 뒤에 줄무늬, 꼬리끝에 갈색까지 피카츄의 색상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게임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요 피카츄 꼬리를 보면 닌텐도 포켓몬 트레이드마크 저작권 표시가 있고요. For sale in China only. 중국 내에서만 판매되는 제품이다 라고 적혀있고 이 제품을 발매해준 장신이라는 회사 로고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포켓몬 체인징 피규어에도 똑같이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발매되면서 차이나가 아시아로 변경된 부분이 있다는 거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모르시더라고요. 포켓몬 체인징 피규어가 짝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피카츄 몬스터볼에 수납할 때는 귀를 접고 꼬리도 접고 다리도 접으면 몬스터볼에 수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폭셀 체인징 피규어 피카츄를 만나봤습니다. 너무 짧아서 따로 할 말이 없네요. 그냥 게임에 나온 피카츄의 형태를 그대로 잘 표현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리뷰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터랜드의 피터였습니다.